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바거 288은 독일의 노천 광산용 굴착기입니다. 이름에 붙은 바거의 뜻은 굴삭기이며 독일어로 바거라고 발음합니다. 독일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배포하는 자국 홍보 자료에는 꼭 등장하는 독일 중공업의 자존심입니다. 제조사인 크루프사는 이외에도 88cm 플렉 등의 군수품도 만들었으며 현재는 티센과 합병해서 티센 크루프가 됐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생긴 장치는 굴삭기의 버킷을 원형으로 붙인 것이라서 이것을 돌리면 하루에 약 24만 톤의 흙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5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78년에 완성했으며 길이 240m, 높이 96m, 무게 13,500톤, 회전 반경 100m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시속 5km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물건이 빠르게 움직이면 섬세한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NASA의 로켓, 이동기 크롤러 트랜스포터를 제치고 지상 최대의 자력주행 기계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독일 기업인 맨에서 제작한 바거 293이 뒤이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덩치가 하도 커서 마음대로 이동하기 힘들다 보니 이동 경로에 차량 내지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피해가는 것보다 일단 밟아 부수고 지나가고는 나중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볼 때도 그렇고 대충 계산까지 해보면 그럴듯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꽁돈 나가는 걸 용납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라 움직이기 전에 철저히 장애물이 없는 최적의 루트를 계획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과 차량을 죄다 박살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루머도 아닌 것이 어쩔 수 없이 포장도로를 지나가게 될 경우 지나가면서 도로를 다 작살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합니다.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탓에 등장하면 압도적인 위압감을 자랑합니다.